네, 크리스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주재원분들도 또는 해외에서 사업하시고 일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해외 스크린 창업 한번 해볼까? 라는 주제입니다. 요새 저희한테도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시고, 저희도 얼마 전에 이제 태국에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인도네시아, 에도 여러 곳에 지금 제품이 나가고 있고, 뭐 캐나다, 미국, 뭐 멕시코, 뭐할거 없이 정말 많은 지역에서 제품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이제 선적을 하고 물건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상담을 몇 군데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외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조금 더 아는 차원에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해외 창업 과연 메리트 있을까? 이제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 스크린 골프 한국에서나 잘 되지 뭐 해외에서 잘 되겠어? 이렇게 하고 물으시는 이제 기본적인 불안감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골프장이 싼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진국들 이런 데 말고 골프장이 싸고 뭐 동남아 이런 데들. 그런데 여기다가 스크린 골프장을 차리면 돈이 될까? 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동남아 쪽에도 많이 설치를 해봐도 대다수가 영업이 잘 돼요. 영업이 잘 되고, 한국 사람들의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오로지 우리는 한국 사람들만 데리고 영업을 할 거야, 장사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컬 분들, 거기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입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해외 스크린 골프는 대부분 찾아가는 매장입니다. 이게 한국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제 모두가 다 아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스크린 골프가 생겼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필드에서 18홀을 치시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해, 아쉬워, 우리 스크린 치러 가자 해서 저녁 때또 스크린 와서 한두 게임 하셨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스크린이 해외에서 더잘 먹힐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는 필드 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필드에 대한 대체재로 스크린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우리들도 처음 개발할 때 그렇게 개발을 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스크린 가는 인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필드 가는 인구가 더 많습니까? 스크린 가는 인구가 더 많아요. 필드를 대체하는 대체재가 아니에요, 스크린 골프는. 다른 실내에서 쾌적하게 운동을 하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더 먹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계절이 명확하죠? 그래서 실내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사계절 내내 여름이야. 더워. 여름엔 더 더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골프는 좋아하고, 골프는 쳐야 되고, 이런 상황에 맞춰봤을 때, 우리가 해외 골프가 조금 더 플러스 될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색다른 경험이고, 아, 이렇게 필드를 즐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해외 가서 할수 있는 게뭐 필드에 나가서 볼을 치거나 저녁에 술을 마시거나. 근데 스크린에선 그두 가지가 다 돼요. 그리고 규제도 해외 쪽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장점은 가격을, 제가 해외 스크린 치고 가격을 싸게 받는 매장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 가격 받아도 돼요? 오, 제가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 뭐 18홀 이런 거에,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해외 스크린 골프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처럼 비싼 장비를 안 써도 돼요, 거기는. 왜? 경쟁이 없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스크린 들어왔어. 그럼 잘해봐야 우리 매장 하나예요. 잘해봐야. 그 어떤 지역을 통틀어서 그거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잘해봐야 하나 더 있든지. 그럼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국 스크린 어떻습니까? 이 스크린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먼저 가격 내리느냐 싸움이에요. 재살 뜯어먹기 싸움이죠. 근데 여기는 경쟁이 없어. 그러니까 해외에서 부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장점, 인건비가 싸다. 한국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이 커피 타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이런 거다 해야 돼. 근데 동남아 쪽 가보면은 인건비가 그래도 한국보다는 몇배 싸잖아요. 많이 싸잖아. 근데 받는 가격은 같아. 아니면 더 비싸.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렌트라든지 임대하는 비용도 비싸지 않아.
거기다가 인건비도 싸. 거기다가 한국에서처럼 초고가의 기계를 가져올 필요도 없어. 저희들만 해도 저희가 타석 스크린이라고 얘기하는 1,000만 원 정도의 기계를 가지고서 해외에서 창업을 해서 스크린으로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가격? 우리 지금 여기서 내는 뭐 2만 원, 3만 원? 3만 원 이상? 이렇게 받고 계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현지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꾸 한국적인 거를 그대로 가져가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이거 인테리어 한국식으로 해야 되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필리핀에 있는데, 태국에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거기 분위기에 맞춰가면 되죠. 공간이 넓은데 굳이 한국처럼 그런 인테리어 제가 보기에는 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자면 탁 터있는 인테리어, 예? 가운데 로비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좌우로 이렇게 스크린 쫙 벌려 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투자 대비 효용성이 매우 큰 게 해외 스크린 창업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도 직접 하시라 그래요. 저희가 도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로 막 무슨 돈을 챙기고 아 저희가 돈 안 챙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스크린 골프 창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저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시고 도면 다 드릴 테니까 뭐 필요하면 우리가 슈퍼바이저로 뭐 관리 감독 정도까지는 인원이 허락한다면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조금 무료하신 분들 계실 거야. 자기가 하는 사업도 있고 일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있는데 이 스크린 골프 하나 차려서 좀 영업도 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의 지인들도 여기 오게 만들고 로컬 계신 친구들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즐겁게 만남의 장으로 해외 스크린 골프의 핵은 스크린만 한국처럼 스크린만 치고 18홀 쳐서 가 이게 아니에요. 18홀 치고 와서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아, 또 한번 쉴까? 아니야 여기서 술 더 마시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보기엔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해외 쪽에서 이렇게 좀 적은 한국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어지죠. 처음에 창업할 때의 비용도 훨씬 적어지고 두 번째로 운영하는 비용들도 훨씬 적어져요.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한국처럼 막 한 분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거 주고 갖다 주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매니저분 따로 계시고 이제 서브하는 분 따로 계시고 막 이렇게 특화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내가 음식에 자신 있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음식 좀 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메리트가 있어졌다. 예. 그 다음에 하늘길도 또 열리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해외 스크린 골프 창업하시는 분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상담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꽤 그리고 한국적인 어떤 문화 그 다음에 K컬처 뭐 이런 것들이 외국 분들한테 많이 이미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스크린 골프의 해외 창업 저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